안녕하세요. 팔년공무원 판결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 팔년공무원 민사 공유자 상호간 방해 배제 청구 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40879 판결입니다. 사건은 소르베단 사건이고요. 원고는 구분 소유자고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이제 피고였고 구분 소유자가 이겼었는데 파기환송돼서 결국 원고 패소된 겁니다. 이런 것이죠. 이 사건 그 피고 공사가 가든파이브라는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해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직접 소유해서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고는 2010년 4월경에 두 개 호실을 매수를 했고 네 개 호실을 추가로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를 해서 여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리단 대표위원회가 2014년 11월하고 2016년 7월경에 현대백화점에 일괄 임대하는 용도와 업종 변경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구분소유자 전체의 의결 존속소에는 미담이 됐었죠. 원고는 그 이 일괄 임대차의 대상구에 속하지는 않았고 위 안건에 부동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물 관리단은 2016년 9월하고 12월까지 일괄 임대차의 대상 구역에서 종전 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고 백화점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조와 배치를 바꾸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피고 주택도시공사는 원고 소유의 점포들이 있는 공용 부분 통로에 변경된 전유 부분을 구획하기 위한 이 사건 벽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 사건 벽 철거 및 그다음에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고는 주장하는 걸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단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즉, 공용부분 변경에 있어서 소수 지분권자가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방해받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수 지분권자는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관리단의 집회의 결의 없이 철거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대원은 뭐라 하냐면 원심은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가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존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 행위가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거리를 거쳐하는 관리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원심이 들고 있는 2018-287522 전업합의체 판결은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사안으로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존재하는 공유 부분의 방해 배제 청구에 관련된 이 사건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결국 원고가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구하는 것은 관리 행위를 보존 행위가 아닌 관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 행위로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로 해서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의 행위를 보존 행위로 보고 인정해 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아닌 다수의 지분권자, 비록 4분의 3은 못 미치고 절차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분권의 이익에 어긋난다면 보존 행위가 아니라 관리 행위로서 원고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수 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청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다른 지분권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보존행위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다수의 지분권자에게 뭐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고로 원고도 관리단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 판례는 공유자 상호 간의 보존행위 단독행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 판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원합의자 판례까지 같이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